조금 더 간단하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색으로 흰머리를 감추고 싶으신 분들, 오늘 영상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미국만 그레이스입니다. 몇 주만 지나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흰머리.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제일 먼저 감추고 싶은 부분이 흰머리인 것 같습니다. 미국맘 채널에는 그동안 헤나와 관련된 여러 제품의 영상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은 꼭 이런 분들에게, 화학염색 부작용으로 힘드셨던 분들, 두피가 약하고 머릿결 손상으로 염색 못하셨던 분들, 헤나로 흰머리 염색이 잘 안되신 분들, 헤나로 짙은색 염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헤나 인디고 염색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재료와 선택할 수 있는 재료로 나누어 보았습니다. 헤나 인디고 가루는 꼭 100% 천연 가루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선택할 수 있는 재료는 두피와 헤어에 영향을 주기 위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적당량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저는 오늘 긴머리 기준 10스푼을 믹싱볼에 넣어줍니다. 긴머리 기준으로는 약 10스푼, 단발머리는 6-7스푼, 짧은 머리 또는 남자머리는 4-5스푼이면 충분합니다. 헤나가루 10스푼에 암락가루 2스푼을 넣어줍니다. 만일 암락가루가 없으시면 레몬즙을 넣어주셔도 되고요. 올리브, 호호바, 코코넛 오일 중 가지고 계신 것 1스푼 넣어줍니다. 다음은 꿀 1스푼 넣어줄게요. 계란이 두피와 헤어에 정말 좋은데요. 건성 두피이시면 노른자, 지성 두피이시면 흰자를 넣어줍니다. 따뜻한 원두커피 내린 것 또는 인스턴트 커피 탄 것을 조금씩 넣어주시며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한 컵하고 조금 더 넣었습니다. 너무 물기가 많으면 염색이 잘 되지 않으며 너무 되면 퍼머가 있으신 분들은 풀릴 수가 있답니다. 헤나 염색한 지 4주가 지나니 이렇게 흰머리가 올라왔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디고 가루는 흰머리 뿌리 염색에만 사용하려고 합니다. 숙성된 헤나 반죽을 크게 3스푼, 인디고 반죽과 섞어줍니다. 대략 1:1 될 것 같네요. 흰머리가 많은 부분, 뿌리 부분에 헤나 인디고 반죽을 아주 꼼꼼히 발라줍니다.
염색 당일은 되도록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요. 다음날 샴푸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헤나와 인디고를 이용해서 해보실 때 조금 더 붉은색을 원하실 때는 인디고의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되고요. 검정색이나 짙은색을 원하실 때는 인디고의 양을 조금 늘려주시면 됩니다. 처음 헤나를 염색하시는 분은 헤나가 머리카락에 입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세 번 후에 만족하실 것 같고요. 그동안 헤나 염색을 하셨던 분들 이 방법대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조금 더 간단하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색으로 흰머리를 감추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네,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